안녕하세요. 한국 버번 위스키 클럽 위스키 소믈리에 엑세큐티브 버번 스튜어드 마크 패튼 엑세큐티브 버번 스튜어드 오숙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왜 잔인 3개가 있죠? 아, 제가 한번 라이 체험 좀 하고 싶어요. 라이? 라이. 라이는 호밀입니다. 호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그 뭐 버번 클럽이긴 하지만 버번은 이제 대표 그 플레이버링 그레인 중에 하나가 호밀이고 그리고 라이 위스키는 사실 버번보다 전에 나왔던 위스키잖아요. 네. 역사상으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에서 이민 오는 사람이 먼저 라이 발견해서 캐나다에서 라이 만들고 미국 펜실베니아주, 뉴욕주, 메릴랜드주에서 라이 많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워싱턴이 만든 술도 라이 위스키로 알고 있어요. 예, 그렇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라이도 그 구대류 곡물로서 원래 아이리시 스카치 위스키 나오긴 했었어요. 플레이버링 레인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 아주 그 곡물 중에 가장 어려운 기후 테라에 재배 가능한 곡물이래요. 라이가 그러니까 좀 재배가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것보다 진짜 어디서나 재배 가능한. 그래서 그것도 어떤 농부들이 라이를 싫어하는 이유가 그 경운기 그 트랙터 바퀴에다가 라이 씨를 들어가면 그 바퀴에 조금만 흙이 있으면 거기서 재배 가능 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작은 조금만 예. 환경이 좀 척박해도 그래도 네. 강한 생명력으로 네. 키울 수 있는 식물이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그 대표 위스키는 우리 시음회에서 올렸던 Kiro's Choice Finish Rye입니다. Finish Rye입니다. Finished 말고 Finish. 우리는 핀란드에서 핀란드. 러시아 바로 옆에 핀란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재배한 호밀로 이 키로 증류소가 중요한 100% 라이 몰트입니다. 라이 몰트. 예. 라이는 라이고 몰트는 몰트인데. 그러니까 몰트는 몰트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보통 스카치 위스키를 언급할 때는 몰트라는 거는 네. 삭튼 보리. 싹튼 보리를 몰트. 메가는 싹튼 보리이고 네. 근데 그거는 항상 그것만 사용한다고 하니까 몰트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보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스코틀랜드에서 보리 아니라고 하면 그레인이잖아요. 그레인. 그 그레인은 라이도 될 수 있고 옥수수 될 수 있고 밀도 될 수 있어요. 네. 예. 귀리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요즘에는. 맞아요. 네. 옷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라이 몰트인데 싹튼 호밀. 호밀. 그래서 그 호밀 곡물 자체가 100% 다 싹틀고 이거 몰팅 과정을 거쳐서 다시 말리고 증류한 것입니다. 그러면은 100% 호밀로 만들어진 위스키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큐로. 이거 얘는 지금 도수가 높은 CS라서 한국에 안 들어왔는데 큐로가 한국에 수입이 됐어요. 작년에. 맞아요. 예, 기본 버전이 한국에 수입이 됐고 이거는 작년 Master of Malt 그 온라인 그 소매 회사 네. 거기 특별 그 기념으로 만든 것이에요. 이거 되게 적게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몇 개 만들어졌죠? 이거는 그 증류하고 65리터 미국 화이트 옥 통에 숙성하다가 65리터 예, 딱 49병만 나왔어요. 그래서 50병도 안 되고 49병? 50병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아보니까 65리터가 기존 그 사이즈 캐스크 아니에요. 그래서 쿼터도 아니고 쿼터하고 그러니까 쿼터는 기존 사이즈 중에 하나인데 네. 이거는 한 3분의 1 정도 쿼터보다 약간 큰 커요. 그래서 49병 그리고 49병은 이거 500ml 병이에요. 그래서 되게 적게 나와가지고 그거 광고를 올리자마자 제가 그냥 직구를 했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궁금해서 네. 그래서 완전히 sold out 됐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목적은 이거 이제 bottle down 이제 하면서 기존 우리가 잘 마시고 있고 잘 알고 있는 다른 두 개 미국 라이랑 비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빈찬에 키로를 넣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는 특히 향하고 맛은
여기, 왜냐면 여기는 미국 라인인데 미국 라인은 보통 호미를 몰팅 안 하잖아요. 네. 몰팅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냥 깔고 그냥 옥수수처럼 그냥 넣고 미국 버번 라이 위스키 그 매쉬빌리트를 가는 메가를 그 몰트 자체가 그거 보리 보통 보리입니다. 근데 미국 증류소 중에 라이 몰트 하는 증류소가 몇 개만 있는데 이거는 유럽 그 재배한 그 그 나라에서만 나온 호밀 그다음에 그 딱 10년 된 키로 증류소에서 나온 것이 되게 특이해요. 알겠습니다.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 맞출 필요 없고 네. 일단 이따가 어떤 것인지 얘기할 텐데 우선 이 키로가 60.9도 도수가 네. 높아서 오른쪽에서 도수 이제 높이는 순서로 넣었어요. 오케이, 라이가 그랬죠? 예, 둘 다 라이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거는 한 43도 정도 그 다음에 중간은 50이요. 완전히 이렇게 빨리 이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이 위스키 이렇게 그 좀 괜찮고 이거 접근 가능하고 어디서나 살 수 있는 네. 이거는 그 라이 시향할 때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저는 약간 고무 냄새 조금 좀 그 좀 고무 냄새가 날 수 있고. 러블리하고 그리고 보통 향에서 시향할 때 호밀은 약간 스파이시하다고 맞아요. 시작하다가 그 다음에 그 스파이시함을 조금 곱히면 뭐 그 후추 약간 매운 방향으로 매운 갈 수 있고 민트 민트도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피 방향도 갈 수 있어요. 네, 얘는 계피보다는 이제, 약간의 민트 쪽 이건 살짝 예. 민트하고 그리고 저거 사과 조금 오래되면서 시큼한 사과 있잖아요. 그런 향이 좀 있어요. 네. 라이도 대표적으로 fruity하다는 표현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청사과 그 싱싱한 약간 네. 쌉싸한 과일 한번 시작하고 두 번째랑 비교하면. 얜 되게 고소한 느낌의 네. 라이인 것 같아요. 캐릭터가 좀 차이가 확 나는데 이거는 이제 또 이제 50까지 올라가면서 첫 번째는 우리 매쉬빌 그 기밀인데 두 번째는 이건 딱 51% 호밀입니다. 아 그래서 대체 매쉬빌 기밀이면 뭔지 알 것 같아. 네. 그래서 이 향 차이도 호밀 비율은 조금 낮췄을 거고 낮췄으면서 도수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약간 보다 그 옥수수 영향 많이 미쳤을 거고 그 약간의 집이랑 달달한 약간 설탕 조금 이렇게 녹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황설탕 정도? 흑설탕 네. 아니고요. 그런 달콤한 같은 향이 좀 올라오고요. 그리고 향은 얘가 좀 더 무거운 느낌이 맞아요. 있어요. 예. 컬러는 비슷한데 이 첫 번째 게 좀 더 진한 거 붉은 느낌으로 진해요. 네. 그거는 아마 그 숙성 기간은 조금 이거는 약간 더 길어요. 이건 2-3년도 길어요. 근데 이제 두개 충분히 시향했으니까 키로초로 네. 가면 이거 malted rye니까 캐릭터가 너무 다른 거죠. 네. 얘는 어떻게 맡으면 오프로트라고 해야 되나? 헤드? 아니야 헤드 테일? 하여튼 이런 쪽이 조금 더 약간 넓게 컷한 듯한 느낌도 좀 있고요. 그래서 약간 그 화학물 향이 좀 강하고 네. 근데 딱 어떤 그 보통 우리 뭐 Maker's Mark 같은 아세톤. 버블이면 딱 아세톤이라고 느끼긴 하는데 이거는 조금 애매한
화학물 냄새. 그리고 제가 그래서 넓게 커트했다라고 생각. 그래서 들은 것 같아요. 그런 표현 맞고. 그리고 얘는 뭐 달다, 뭐 약간 맵다 이런 것보다 곡물 향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아까 두 개보다 향은 되게 주시해요. 그리고 저는 또 언뜻 커피 느낌?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핀란드, 그러니까 덴마크의 라인홀트가 있었잖아요. 맞아, 스토닝, 예. 스토닝의 라인. 걔가 저는 마셨을 때 커피 땅콩 느낌이 있었거든요. 걔를 생각한 거는 아닌데 언뜻 요 묵직한 향에서 약간의 커피에서 맡았던 그런 향들이 조금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는 얘가 가장 무거운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는 그 60.9도 도수에 병입했으니까 되게 무겁고. 그리고 flavoring grain 아무 다른 공유 없으니까 이거는 완전 rye character가 나타나니까 rye는 홍밀 빵 만들 때는 보통 무겁고 좀 거칠고 좀 질기고 이런 그 캐릭터잖아. 라이 홍밀 빵 마셔볼까요? 네, 어떤 것부터 마셔요? 이거부터 예부터? 마셔야지. 일단 첫 인상. 네. 근데 도수가 높아서 조심하세요. 도수가 높긴 한데 딱 첫입에는 도수가 그렇게 높은 거를 못 느끼고 끝으로 가면은 매워요. 그리고 러버링 맛이 좀 있고요. 고무 느낌의 그런 약간은 풍선 같은 그런 풍선 딱 이렇게 여러 개 들어있는 거 비닐봉지 딱 뜯었을 때 그런 느낌? 네. 그런 연상이 좀 들고 그래서 그거 약간 좀 신선하면서 너무 지배적이잖아요. 제가 다른 좀 어린 그 스카치 위스키나 아니면 특히 밀 위스키 마실 때는 그 고무향이 너무 지배적으로 강하고 진짜 그 100% 밀 위스키 마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타이어 그 바퀴 그냥 그 공기를 그냥 마시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는 그렇게 강하지 않고 약간 다른 맛을 좀 테두리 되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향은 약간 시트러스함이 조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얘도 단맛이 도는데 완전 밀크 카라멜 막 이런 찐득한 그런 거 아니고 가벼운 찐득하지 않고 가볍 이게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그렇게 가벼운 것도 아닌데 깔끔한 단맛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light보다 clean이라고 표현하면 맞을 것 같아요. 가볍다기보다 깔끔하고 그리고 마시다가 조금 씹으면 보통 위스키를 씹을 때는 향은 뒤로 이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finish 쪽으로 좀 요원이 시작하는 건데 이거는 바로 여기 코 아래 코 뒤쪽으로 올라와요. 그래서 그 민트 영향은 되게 재미있고 기분 좋게 따뜻함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피니쉬에서는 뭔가 이렇게 태운 느낌? 그런 게 있어요. 살짝 태운 느낌 있고. 그러니까 얘는 막 스파이시하진 않아요. 맵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좀 뜨거운 느낌이에요. 도수가 높아가지고 매운 거가 잘 캐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다른 거 일반적인 거 맵다보다는 뜨거운 맛 있는 것 같고요. 번도 되게 기분 좋아요. 네. 이게 직선으로 그냥 뚝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천천히 은근히 퍼지는 펴져요. 느낌으로 있어요. 근데 이제 라이 느낌이 조금씩 더 올라온다. 네. 조금 에어링이 되면 라이 전형적인 라이 느낌이 올라오고. 근데 반대로 비교해서 시음을 하면. 중간 거는 Knob Creek Rye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그 민트 향하고 그 rubbery 이제 테두리가 이제 없어지면서 조금 더
전형적으로 달고, 그러니까 설탕 맛이 좀 강해졌고. 되게 가벼운 느낌. 상대적으로 엄청 훨씬, 가벼운 느낌이 yeah. 들어요. 그리고 맛도 그렇고, 식감, 이 마우스필도 그렇고, 엄청 가벼워. 원래 다크리크 이 정도로 가볍진 않은데, 이제 입 안에서 후추 같은 매운 건데 이거 백후추 같아요. 검은 후추 아니고. 그리고 적반지 마시면. 네. 그리고 얘도 저게 있어. 약간 그 육류 맛, 고기 느낌. 담백한 느낌. 적반지는 믹터즈 라이입니다. 그 믹터즈 라이. 그럴 줄 알았어요. 이 그 믹터즈 라이는 이 세 개 중에 가장 오랫동안 숙성한 위스키인데. 얘는 진짜 과일 같아. 과일 같고 그다음에 캐스킹은 가장 높다고 봐요. 이 두 개 다 우리가 너무 계속 사랑하고 마시고 있는 라인데 이 캐리비에서 캐릭터 이 좀 독특한 상품의 캐릭터 좀 비교하려고 내놨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어요. 좋은데요. 이게 이제 못 마신다는 게 더 아쉽긴 한데. 일단 그 도스는 다시 만들 수 있으니까 마스터 멀티나 아니면 버번 클럽을 위해서 하나 부탁할까. 하이 피클스. 그래서 이 주유소가 거기 그 설립연도가 2012년 딱 10년 전이었고 원래 진 주유소로 시작했어요. 보통 주유소들이 설립 초기에 돈을 만들기 위해서 네. 숙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보드카 진 보드카 그런 진. 거 많이 만들죠. 거기 원래 친구분들이 그냥 진 위주로 이제 하자고 했고 그래서 진도 영국 시장에서 성공했대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 성공 사례를 축하하면서 사우나에서 그러면 이렇게 진 할 수 있으니까 위스키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래서 거기 그 설립 유래 중에 하나가 이 위스키 이제 출산이 핀란드 뭐 거의 뭐 인구는 50 이상 정도 똑같은 장소에서 그 시작한 사우나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거기 그 영상 거기 웹사이트를 가서 영상 보니까 되게 재밌게 좀 웃기게 잘 하시고 퀄리티도 진도 인정받고 있고 이 몰도 지금 라이 몰도 그 인정받고 있으니까 앞으로 되게 잘 계속 잘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향이 조금 낯선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처음에 맡았을 때는 이제 딱히 딱 호감 가는 것보다는 뭐지? 그런데 계속 맡다 보면 익숙해져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이제 곡물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뭐 곡물 창고 들어갔을 때 그 먼지와 집과 막 이런 느낌의 향이 먼저 차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제가 그냥 지금 생각하는 것인데 그 일반 기로하고 그 스토닝 그것도 비교 시험을 하면 어떨까? 왜냐면 둘 다 스캔디네비아 쪽에서 나오는 그 라이 몰트니까 네. 그거는 그리고 도스는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진짜 비교 대상이 될 거고. 근데 우리는 그 위스키를 우리가 뭐 숫자를 내고 평가하지 않은 그런 철학이 있는데 하나 권고할게요. 그 고무향 싫어하시면 이거는 본인의 스타일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고무향. 우리가 그 우리 좋아하는 그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하고 다른 사람 좋아하는 스타일은 다를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상품적으로 되게 재밌고 잘 만들고 라이 그 애용자이면 이거 진짜 재밌게 드실 수 있는데 근데 그 노트하고 약간 우리는 아니면 라이 몰트도 본인이 확인해서 나는 라이 몰트 별로 안 좋아한다 하면 이거 안 사도 돼요. 우선 살 수가 없어. 살 수 없는데 근데 그 이거는 진짜 이 이거 두 개 좋아한다고 해서 아 이것도 라이 위스키다 하다가 그거 이제 100% 좋아할 거라고 보증을 못해요. 그쵸. 왜냐면 이거 멀티고 나라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작은 캐스키 숙성한 것도 이 색상 안 나오는 것이 작은 캐스키 숙성했으니까 이 정도 색상이 나온 것인데 맞아요. 되게 캐스키 향을 되게 크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핀란드에서 숙성을 시킨 거잖아요. 맞아요. 핀란드 추워가지고 도수가 이렇게까지 나오려면 정말 캐스크에 좀 높은 도수로 넣지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생각도 좀 들고. 예, 그렇죠. 네. 그 핀란드 그 법규를 연구 못했는데 미국은 버번 라이 싱크 스트레이트 위스키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 증류 그 도수 수준이 낮아요. 근데 스코틀랜드는 조금 더 높고 그 핀란드에서 한 개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되게 높게 증류했을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60.9도? 60점 몇 도가? 아, 60.9. 그러니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핀란드에서 핀란드가 춥기 때문에 숙성을 시켜도 도수가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저희가 라이 위스키 시음을 했을 때 네. 제가 종류, 라이 위스키 종류 그래서 그냥 켄터키 스타일 라이 그 다음에 뭐 한 종류의 캐스크를 피니쉬한 라이 위스키 그 다음에 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캐스크에서 숙성, 그 피니쉬한 라이 하고 맞아요. 이거는 약간 그냥 다른 느낌 보너스 보너스 너무 다른 느낌으로 했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스타일이 그 전형적인 스트레이트 라이 위스키를 숙성을 하다가 한 종류의 캐스크로 넘어가서 피니쉬하고 병이 판 거는 그건 가장 인기가 높았어요. 요즘 또 많이 하잖아요, 피니쉬. 그렇죠. 피니쉬는 네. Widow Jane, Applewood. 그래서 그 맛대기 넣어서 숙성하는 것도 그것도 다른 캐릭터라서 근데 그것도 좋지만 가장 인기가 높은 거는 뭐 어떤 통에 그 한 종류 통에 finished right 그 가장 인기가 있었어요. 여기 그 이렇게 써 있어요. Curious Choice Whiskies, a raised small batch, one time release. One time release. 어쨌든 다음 연구 안만 될 수도 있겠네. 딱 one time 그렇죠. release. 그렇죠. 일반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특별하게 했으니까 다시 안 할 수도 있죠. 맞아요. 네. 그러면 이 증류소에서 이렇게 재밌는 걸 만드니까 네. 다음번 릴리즈, 그러니까 다음번에 새로운 제품을 가지고 또 릴리즈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로 그 일반 그 라이몰트하고 진도 되게 궁금합니다. 진도 궁금해요? 진은 자랑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다른 나라에서 영국 진 시장을 잡는 것 그 자체가 되게 고무적이죠. 맞아요. 근데 다른 나라도 진을 되게 많이 만들고는 있잖아요. 예, yeah, 근데 영국은 진 원산지라서 영국 시장 잡는다고 인기가 생기는 것 자체가 되게 힘들대요. 오늘은 큐로 핀란드 위스키를 소개했습니다. We enjoy all whiskey, but we love bourbon.